노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동료들과 함께 달리기에 나섭니다.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린 세월호 생존 희생자 김동수 씨입니다. 참사일인 4월 16일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주항까지 41.6km 달리기에 나선 겁니다. 공무원 신분대 신분부태기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계기가 되고 또 오줌이가 되고 그래서 그날이 와가니까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참사 이전만 해도 육상 심판으로 활동할 정도로 달리기를 좋아했던 김동수 씨.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하지 못했다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왔지만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해 올해 초부터 마라톤에 도전했습니다. 아직도 어쨌든 그 세월호에서 아직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수 씨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면 동수 씨가 세월호에서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빠져나오는데. 4시간 16분에 걸친 마라톤을 무사히 완주한 김동수 씨의 다음 목표는 인천항에서 팽목항까지 416km.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하라고 하는데 뭐 그만할 수 있는 일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김동수 씨에게 세월호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만하라고 하고 이제는 잊으라고. 그만 제발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